아프리카 TV에서 인기를 얻은 뒤 트위치로 옮겼다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게임 유튜버 홍방장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홍방장은 대한민국 1세대 게임 크리에이터인데요. 현재 구독자는 27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버 대도서관과 함께 아프리카 TV 게임 BJ 중흥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3월 18세 연하 크리에이터 홍젤과 결혼에 꼬리를 했지만 지난 8월 이혼을 알려 한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홍방장이 최근 길을 걷던 중 뇌진탕으로 쓰러졌다고 밝혔는데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라고 밝혀 팬들로부터 걱정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 홍방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방장 커뮤니티에 도로에서 뇌진탕으로 쓰러져 30초가량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홍방장은 어제 새벽 도로변에서 뇌진탕 증세가 나타났다라며 한쪽 눈 초점이 안 잡혀 병원에 입원했고 MRI 검사를 했다. 당시 30초가량 의식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숨을 쉬지 않아 주변인들이 응급조치를 해준 덕분에 깨어났다라면서 단기간 기억상실 증세가 나타났고 오른쪽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덧붙였죠. 그러면서 MRI 촬영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추가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글에서 홍방장은 오른쪽 눈의 시력이 영구 실명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홍방장은 오른쪽 시력 영구적 실명이 되었다라며 시신경 영구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난 또 이겨내고 일어날 거다. 한쪽 눈은 남아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장점은 장애인 주차장 널널하게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면서도 단점은 한 달 동안 안대를 끼고 다녀야 한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 문자와 매일 보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다라며 이겨내고 잘 복귀하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팬들은 홍방장님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데미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추가로 느낌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홍형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